스케이트보드를 언제 시작하게 됐냐면은 한 7년 정도 전에 2016년 초에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인터넷으로 하나 샀어요. 그냥 뭐 동네에서 연습하면서 타기 시작한 게 벌써 7년 정도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어요.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살발 자전거를 탔었어요. 제가 뒤에는 사촌 여동생을 태우고 살발 자전거를 탔었는데 그때 눈밭이 빨밭이었어요. 빨밭 모내기를 마친 상태라 가지고 그냥 빨밭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빠졌어요. 제가 동생하고 같이 빠졌어요.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사실 동네에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냥 저 혼자예요. 그냥 저 혼자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면서 혼자 연습하고 한번 그 뚝섬 유원지라고 7호선 라인에 있는 스케이트 파크를 한번 가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계속 그냥 인사를 계속하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인사드리고 가고 그걸 거의 매주 주말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형들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잘 다니는 형들이 말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거의 80%를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척하고 일단 혼자 연습하고 그 형이들이 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혼자 연습을 하면서 익혔어요. 이렇게 왜 계속 탔냐고요? 그냥 그저 스케이트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 연습할 때도 재밌고 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트럭이 여기 렛츠에 닿을 때 나는 이렇게 긁는 이렇게 갈리는 소리 자체가 진짜 좋아요. 저는 그 9살 때 동양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귀가 좀 나빠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사실 이제는 거의 전화통화는 그냥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뭐 그래도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살짝 알아듣기 힘들다는 것뿐이지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즐겁게 타자는 생각이라 가지고 사실 그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요. 별반 다를 거 없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뭐 스케이트보드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그냥 재밌어요. 뭐 주말마다 보드 타러 갈 생각이 너무 재밌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고 사실 뭐 같이 밥 먹고 놀고 별반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 저는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마 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스케이트보드 자체가 제 성격 자체를 뒤집어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스케이트보드가 좋으니까 그냥 오래오래 즐기고 싶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오래 보고 싶고 그냥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